자,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제 강의를 꼭 들어야 됩니다. 특히 어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험생으로서의 마음 자세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수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꼭 숙지해야 될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도원 행정법을 치고 그러면 동영상이 한 70개 정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수험생의 노하우입니다. 5급공채 행정고시 합격생이 알려주는 이 정도 치면 나올 거야 아마. 먼저 박도원 행정법으로 검색해서 행정고시 합격생이 알려주는 뭐 예비순환.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시간 되면 예비순환만 듣지 마시고 1순환 올라있어요. 예. 1순환, 2순환. 여러분 이제 1차 끝나고 나면 이 3순환에서 승부를 완전히 거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시험으로 들어가요. 이거 다 짤방으로 올렸는데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행정법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단계별로 어떤 수험 과제가 필요한지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제가 합격생 제자들 직접 불러가지고 특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예비순환이 곧바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강을 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합격생 애들 중에 연락 닿는 애들을 데려다가 각 순환별로 가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년 만에 고득점 하는 학생도 있고. 1년 만에 어제 얘기했죠. 1년 만에 73.66 나온, 여러분, 73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전무후무한 점수예요. 1년 만에 그 정도 나오면. 그런가 하면 2년 만에 75점 나오는 남학생도 있었어요. 여학생 1년 만에 73.66. 이거는 앞으로 고시 역사상 깨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실 70점 넘기도 힘든 건데. 2년 만에 75점 받은 남학생도 있고, 단일 외에도 3년 차, 4년 차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3차 면접에서 탈락한 면탈자인데 그걸 이겨내고 다음에 합격한 케이스도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오전에요. 제가 이제 법인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는데 이번 주 3월 9일까지예요. 그래서 오전에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아침 9시 반부터 나머지 직원들 제가 이제 운영하는 교육법인이 있어서 한 5명 앉아가지고 지금 12시 반 거의 1시 거의 반까지 회의를 했는데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작년에 8월인가 9월에 사회적 육성 사회적 기업 신청서를 만들어서 한번 냈어요. 냈는데 서류 심사를 통과를 못했어. 그래서 왜 그러지? 우리 이렇게 좋은 의도가 있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TRS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 웹 개발 뭐 6천만 원짜리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로 저소득층 아이들,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 이쪽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파는 것은 실비를 받고 팔고 수입의 많은 부분들은 보통 육성 사회적 기업은 수익의 6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아니, 사회적 기업, 우리,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거든요, 지금. 사회운동 하다가, 저하고 한 15년 이상, 2년이 됐는 분 중에서.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아니, 이 정도의 진정성이 있다면, 아니, 우리 같은 팀이 사회적 기업이 돼야지 누가 되겠어? 막 서로 그렇게 서로 막 자해하면서, 우리는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저희 웹 개발하고 있는 그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어가지고 이제 조언을 받아서 했는데 서류 심사도 안 됐어. 이게 집중 면접까지 가야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를 줘줘서 다음에 신청하면 더잘 되는데 집중 면접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시 추가 모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를 도와주고 있는 합격생이 두명 있습니다. 한 명이 작년 이제 재경 수석한 뭐 다해도 있고 그 남자친구인 승현이랑 둘이 이제 도와주는데 그 합격생 그 제자가 역시 이게 좀 달라요.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가장 좋은 샘플을 찾아온 거야. 인터넷에서 가장 좋은 샘플의 육성 사회적 기업 신청서 작성한 거를 딱 가져왔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걸 만드는데 관여했던 나머지 두 명하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작년에 뭐 한 거지? 보니까 그래프, 도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눈에 딱 보이게 쫙 짜져 있는 거야. 뭐 진정성이 어떻고를 떠나서 일단 형식이 있는 거야, 형식이. 근데 우리는요, 우리 진정성을 담아서 주저리 주저리 썼거든. 어필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일단 형식에서 이거 뭐야? 던져버렸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 거의 1시 반까지 이거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일단 나는 내가 대표로서 관여할 부분까지만 지금 짓고 나머지는 나머지 직원들이 하라고 하고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좋은 전례, 설례, 앞에 있는 례죠. 설례란 말은 이제 우리 행정법 배우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선, 앞에 있는 례입니다. 설례가 쌓이면 관행이 되는 거예요. 관행이 생기면 나중에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1번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장 좋은 설례, 우리가 일반 일상 용어에서는 샘플이라고 하죠. 샘플. 가장 좋은 샘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샘플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 합격생이 딱 찾아가지고 그 포맷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내용으로 채워 집어넣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고시 공부도 똑같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처럼 의지 있어. 우리 육성 사회적 개발 되려고 하는 우리 의지 있어. 누가 우리보다 의지가 많겠어?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되면 누가 돼? 이건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새롭게 입문자로 진입하는 사람들 의지 있어. 나 목숨 걸고 할 거야. 나는 반드시 돼. 4년 걸렸다고? 나는 1, 2년 만에 끝낼 거야. 그런 마음 없이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됐어요? 그런 육성 사회적 개혁을 통과했던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뭐였고 가장 상대방이 요구하는 형식이 뭐고 어떤 식으로 나를 포장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불필요한 논의는 싹 빼고 저쪽에서 테스트하는 점수가 걸려있는 포인트에 맞게 나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전 정보와 작업 없이 맨땅에 헤딩하면 열정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정만으로 뚫을 수 없는 길이 바로 고시 관문입니다. 특히 5907 우리나라 최고 시험이 됐죠. 사실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최고 시험을 덤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요. 다 뭐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천재라는 얘기 듣고 뭐 공부 잘한다는 얘기 한 번쯤도 들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5907 시험에는. 이제는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거예요. 먼저 간 합격생, 그 중에서도 이렇게 1년 만에 고득점한 사람, 2년 만에 최고 점수를 맞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또는 4년 정도 했던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길이 뭔지, 뭐가 나한테 잘 맞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고시에 도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길이죠. 열심히 가면 뭐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거면. 한 방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본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물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고시는 백인, 백색입니다.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백인, 백색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말이 전답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네 명도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본인이 캐치해서 자기 걸로 체화시켜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절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정리 방법이 탁월한 애들이 단기 합격한다. 그럼 정리 방법, 뭐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단기 합격할게요. 이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실제로 길을 떠나보면, 실천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 그 난관을 어떻게 통과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좌표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길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길만 알아서는 안 된다. 길을 떠나야 되죠. 자,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매트릭스에 보면은 모피스하고 대화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그 예언자를 만나고 와서 그렇죠. 제가 그가 아니랍니다. 그 이제 뭐 메시아 역할을 하는
제가 그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모피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직 알지 못한다. 길을 아는 자와 길을 걷는 자의 차이를. 그 말은 뭐예요? 네오, 너는 아직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니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네가 자각하고 거듭나고 깨어나서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너는 그가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아직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시 입문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길을 걷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길을 걷는 자는 이제 실천하는 자입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고시의 감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걸으면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늬만 고시생 이렇게 불러요. 무늬만 고시생. 고시생이라고 타이틀 걸고요. 여기서 그냥 놀고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가 엄청 많죠. 여러분 조금 다니면 다 유흥가잖아. 무늬만 고시생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좌표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좌표가 설정됐다면 이제는 길을 아는 자에 머물지 말고 길을 걷는 자가 되라. 어떻게 걷는데?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자, 실천을 해봅시다. 어제 했던 것부터 이어서 나갑니다. 자, 4페이지예요. 행정법의 법원이 나오네요. 법원에서 성문법원, 불문법원 여기 하다 말았죠? 여기 하다 말았죠? 대답 좀 해봐요. 여기 하다 말았죠?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낯설어서 그렇겠지만 대답도 잘 해야 돼요. 졸지 않기 위해서. 행정법의 법원, 법원의 동그란 칩니다. 이 법원은요, 재판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법의 원류.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해요. 이렇게 용어가 낯설어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사법,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류.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바로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성문법원도 있고 불문법원도 있어요. 성문법원이란 성문, 문자로 성립되어 있는 법원입니다. 불문은 아니불자죠. 문자로 아니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헌법, 국제법규는요,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건 헌법에서 배울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정확하게 써있지 않네요. 여기 보세요. 어제 했어요. 국내 최고법이 뭐라고 했어요? 헌법. 헌법 밑에 뭐 있었어요? 법률. 좋습니다. 법률 밑에 뭐 있었어요? 명령. 대부분 법규명령이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자, 명령 옆에는 다시 뭐뭐 있었어요? 대통령이 하는 명령을 뭐라고 불러요? 좋습니다. 시행령. 총리가 바라는 명령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바라는 명령을 뭐라고 불러요? 부령이라고 부르죠. 이 총리령 부령을 뭐라고 부른다? 시행규칙. 좋습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구분되는데, 구별은 결국 명령하는 자, 다른 말로 명령하는 주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령은 총리령 부령보다 상위예요. 그런데 총리령 부령은 지금 옆에 같이 썼죠? 동의입니다. 상하가 없어요. 총리가 더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썼어요? 자체법규를 썼죠. 자, 어제보다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게 개헌이 되면 좀 바뀔 수는 있긴 한데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거 행정학에도 배워요. 이거 광역자치단체는 쉽게 말하면 시도예요. 시도. 여기는 시, 군, 구. 선생님 여기 시도 있고 여기도 시가 있네요. 이 시는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는 자치도, 특별자치도 이게 포함돼요. 그럼 이 시는 뭐냐면 이 도에 속해 있는 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고향인 충청남도 논산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군도 있죠. 군은요, 여기 관악구 이런 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광역시에서도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고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겠죠. 여기도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을 겁니다. 상하관계를 갖고 있어요. 상하관계. 자, 여기 보세요. 자, 기초자치단체. 지금 여기 관악구죠. 관악구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를 관악구의회로, 관악구조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악구청장이 바라는 명령은 관악구청장의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바라는, 박원순 시장이 바라는 명령을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 총리가 바라는 명령이었죠. 여기는 단체장이 바라는 명령인데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규칙은 자치법규로서의 규칙은 당체장이 바라는 명령, 바란다는 말은 발령한다는 말을 쓰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나중에 발령한다 이런 말을 써요. 처분을 발령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일어서게 해서 명령한다 이런 말이죠.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반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반할 수 없다. 이걸요. 거기 보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국제법규 있죠. 사실 국제법규는 이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이 중간에. 나중에 여러분이 뭐 국제법 배우는 분들도 있을 테고 직렬에 따라서는 또는 헌법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국제법규는요 법률의 준하는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조약 같은 걸 체결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으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해요. 그런데 신사협정 같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냥 명령이 불가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법률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어요. 이런 국제법규가 법률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는데 실익은 뭐냐면요. 구별 기준은 뭐예요? 방금 보니까 국회 동의네요. 국회 동의가 있으면 법률, 없으면 명령의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 기준은 국회 동의 유무라고 얘기하면 되고 실익은 뭐예요?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다 규범인 건데 이걸 다 합해서 규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앞자에. 앞자에 뭐가 숨어 있어요? 법규범이에요. 이 법규범에 관해서 나중에 규범 통제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규범 통제를 하는지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법규범은 법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규성. 어제 얘기했던 연상단어 얘기해 보세요. 법규성의 연상단어 뭐예요? 자, 실천하는 자. 길을 걷는 자 돼야 된다고 했죠. 연상단어는 기억해야지. 법규성, 연상단어. 대적구 숙력. 대외에는 누구누구 있다? 국민법원. 국민과 법원을 구성한다.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고 법원에 뭐가 된다? 재판규범이 된다. 재판규범이란 재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보세요. 법원은 이런 법규범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재판의 도구가 이 법규가 위헌이야. 그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재판규범으로 삼는 이 규범이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 나중에 보면 규범 통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는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명령에 대한 규범 통제는 각급 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배워요. 지금 제가 어제 오늘 하는 모든 강의는 앞으로 기본 강의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수월하게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국제법규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결국 국제법규가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 명령의 효력이 있느냐 구별 기준 국회 동의 여부 실익은 규범 통제를 누가 하느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근데 국제법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이때 헌법에 위반하면 이걸 우리가 위헌이라고 불러요. 법률에 위반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법이라고 불러요. 이때 중요한 거, 이때 법은 뭐예요?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이 있으면 또 하나 뭐가 있겠네? 반대?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이 모든 걸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는요, 성문법, 불문법 다 포함되는 거야. 다시 한번.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모든 법규범이에요. 모든 법질서. 쉽게 말하면 모든 법질서야. 따라서 성문법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뭐까지 포함되겠다? 어제 배웠던 불문법까지 다 포함돼요. 일반 원칙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헌법에 반하면 위헌,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반해도 위법인데 이 모든 게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했죠. 이걸 위반하는 걸 다시 또 뭐라고도 부른다. 이것 또 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위법이 있는데 여기도 위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위헌 위법이라고 쓰면 아 얘는 헌법 위반, 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썼겠구나. 근데 갑자기요, 내가 보니까 위헌인데 갑자기 그냥 위법이라고 써놨어. 그럼 이 위법인 거야. 이게 법을 공부할 때 어려운 지점이에요. 동일한 단어가요, 전제에 따라서 전혀 상이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처럼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반하는 위법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는 이런 위법 개념도 있다. 자, 그러면요, 법률은요 위헌밖에 없겠죠. 근데 법률의 위헌 위법 여부가 이렇게 써 있어. 여기 보세요. 상위법에 반하는데 무슨 무슨 법률에 위헌 위법 여부가 라고 써 있어. 그러면 그때 위법은 뭐예요? 위법인 거죠. 자, 보세요. 법률에 위헌 위법 여부가 실제로 헌법 107조 2항에 있는 지금 조문이에요. 이게 재판에 전제가 될 때 법률은 누가 통제한다고 했어요? 헌재가 규범 통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법률은요, 그 위에 상위 규범은 헌법밖에 없죠. 근데 왜 위법을 썼어요? 이 위법은 뭐예요? 그렇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근데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문법은 법률 외에는 헌법밖에 없으니까 성문법은 여기서 끝나죠. 위헌 위법에서 이 위법은 법질서 전체,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데 결국 뭐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법은 여기 헌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법률의 일반 원칙 같은 걸 위반했을 때 이것까지 다 포함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용어가, 이런 용어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막 다 암기할 필요가 없이 이건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아, 위법이라는 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도 있겠지만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는 의미의 위법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위헌 위법을 다 합해서 또는 법령 위반, 자치법규 위반, 특히 얘네 둘이요. 보세요. 명령을 위반했다. 위명, 위령 이런 말 안 써. 조례를 위반했다. 위조, 위조는 뭐야? 위례 이런 말 안 써. 그럼 얘네들은 대부분 뭐라고 쓴다? 그냥 위법이라고 쓰는 거야. 위법이라고. 그냥. 그러면 이때 위법은 뭐겠다? 그렇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거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교과서에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구분이 나와. 근데 그것만 나오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전혀 안 써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아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맥락이야. 선생님 어제부터 얘기했던 맥락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과서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면 써있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은 그걸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어 쓱. 그럼 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죽은 지식이죠. 어떻게 활용해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구나. 이거라는 게, 이런 걸 알아야 이제 맥락이 뚫리면서 행정법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보면, 이 법은 뭐고,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아유, 모르겠다.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이거 뭐야? 그러면 이제 행정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간다. 노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멀어져 가도 돼요. 문제는 뭐냐? 멀어져 가면서 점수는 낮아져. 그래서 점수가 최소 점수를 맞아. 이럴 때 수험생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저공 비행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점수가 과락은 아니야. 근데 41, 2점 여기서 이렇게 쭉 깔려 있어. 절대 합격 못 하거든요. 이럴 때, 야, 나 이번 점수 완전 저공 비행이야. 그럼 뭐냐면 최소 점수만 맞은 거야.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적어도 전략 과목 한 두 과목에서는 남들보다 확실히, 확실한 점수로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한두 과목 정도가 적응 비행을 하더라도 다른 과목 점수가 끌어올리면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전략 과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행정법하고 경제학은 물론 전략 과목에도 상관은 없는데 포기 과목은 절대 되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좀 최소 점수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에 경제하고 행정법이 들어가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이제 배우면 알 거야. 왜냐면 행정법 너무 개념 자체가 너무 낯설죠. 행정법 그냥 최소 점수만 맞겠어 이러면 과락이야. 왜 과락인 줄 아세요?
그나마 경제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시 쪽은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일단 답만 맞추면 점수가 나가는데 문제문 하면 행정법은 어제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질문이 나오면 쟁점을 찾아야 되는데 쟁점이 A인데 B라고 써버리면 그냥 이건 빵점이야 그냥. 그게 뭐냐면 대략 점수를 막 계산하고 대략 풀어나가면 대략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쟁점이 예를 들면 하자승계가 쟁점이고 또는 여기처럼 뭐 규범통계가 쟁점인데 질문에서 쟁점을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쟁점을 썼어? 그러면요 완전히 길이 다른 거야.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써버리면 이건 그냥 빵점이야. 근데 빵점을 안 주고 이럴 때 십몇 점을 줘요. 그래도 십몇 점은 맞았네? 허허 웃으면 안 돼. 왜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에만 써도 30점은 나와. 왜? 어차피 가락이니까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그냥 한 2, 30점 줘요. 동해물과 백두산해를 답안지에 꽉 채우면 그래도 10점, 20점 기분 좋은 교수는 30점이라도 줘. 어차피 가락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다고요. 쓴 노력에 가상해서 30점 줄 수 있어. 그런데 정확히 수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해물과 백두산해를 적었으면 0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정법은요. 여러분의 뭐 행정이나 정치학이나 이렇게 논문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동안 신문 봤던 막 그런 사고로 썰을 풀면 몇 점이라도 나오는데 이런 법학은요 이게 수학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원래 법학이라는 게 뭐 사회적 의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의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요 본인이 쟁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전혀 엉뚱한 내용을 써버리면 그냥 완전히 빵점이 돼버려요. 중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최근에 합격생들의 점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전에는 50점 중반대에 많이 형성이 돼서 잘하는 애들이 60점을 넘고 최고로 잘하는 애들이 한 68점까지 나왔었어.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경제학에서 너무 점수를 퍼져가지고 막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점수가 완전히 양극화 됐어. 어떻게 양극화 됐냐면 40점 가락에서부터 예전에 60점만 넘으면 엄청 잘했다고 했고 50점 중간 점수였고 3, 4년 전만 해도 70점 이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인가부터 이게 70점 이상자를 줘. 선생님 제자 중에 보니까 그 이번에 합격생 강담회에서 나온 75점, 작년에 76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합격생 강담회 한 명이 이제 72점도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또 3년차인가 걔가 68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휑 배워버렸어요. 여기가. 다 나머지를 여기서 적응 비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간이 거의 없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력이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니까 조금 잘 쓰는 애들은 점수가 훅 나가고 아니면 다 적응 비행하는 거야 지금. 적응 비행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적응 비행하면서 뭐 경쟁 한 90점 맞으면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 과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쟁점을 못 찾아버리면. 자. 법적용의 원칙에서 첫 번째 법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어제 강의 많이 했죠. 법률은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불소급, 소급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진정소급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소급. 부진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이 금지시키고 있는 불소급은 사실은 진정소급 적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정소급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진정소급표. 그리고 자, 그 밑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방금 설명드렸네요. 상위의 규범을 위반할 수 없다고 했어요. 명령까지만 쓸게요.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반할 수 없다.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민법이 있고요.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법자로 끝난 법률이라고 했죠. 이때 보세요. 우리 시험에 우리 이제 교과서 보다 보면 민법도 많이 나와요. 특히나 우리는 행정법은 종합법학이다 보니까 뭐 민법, 형법 개념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민법이란 뭐냐? 국민의, 일반 국민의 법률관계. 어제 법률관계 뭐라고 불렀어요? 권리 의무 관계. 그렇죠.
국민의 법률관계, 다른 말로 권리응원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은요, 국민 중에서도 공무원의 법률관계, 법률관계 중에서도 계약관계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국가배상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민법 750조 2하가 적용돼요. 그런데 국민 중에서도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면 일단 국가배상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포함관계로 보면 국민 안에 공무원이 있죠. 그러면 국민과 공무원 중에 누가 특수해요? 누가 더 특수해요? 제 손가락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국민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더 특수하잖아요. 이렇게 특수하다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법의 반대는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적용요건을 못 갖추면 그때 일반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공무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나중에 별도로 또 배웁니다. 이게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세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종이죠. 그런데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은 횡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방금 보고 있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같은 법 내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법 내에서 과거의 법을 국법이라고 부르고 법이 개정돼서 신법이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질문 들어갑니다. 법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민법이 최근에 만약에 개정돼서 얘가 더 신법이에요. 국가배상법에 비해서. 그럼 뭐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일단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법의 개정법이 특별법보다 아무리 최근에 개정돼서 신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적용되는 원칙에 선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같이 보세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같은 법 안에서 국법보다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 밑에다가 동일법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문법원은 관습법 판례 1번 원칙이 나오는데 관습법이나 판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법의 1번 원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 원칙의 동그라미. 별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론 그 1번 원칙의 이름들은 암기해야 되는데 암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저절로 암기돼요. 나중에 그냥 저절로 암기된다. 자, 두 문자 따보겠습니다. 비례 원칙 비, 평등 원칙 평, 행정의 자기고소 원칙 자, 신뢰법 원칙 신, 부당결부 금지 원칙 부, 비평 자신부. 여러분의 합격에서 공직이 나왔더니 자기를 비평하는 부서래요. 비평 자신부. 이건 나중에 거의 하루 내내 1번 원칙을 다 배웁니다. 기타 신의 성실 원칙인데 밑에다 줄여 써보세요. 신의칙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기도 해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답안지에 쓸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이제 교과서에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신의칙은 뭐 시험에 우리 시험에도 한두 번 나왔죠.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군법관계, 사법관계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군법관계가 중요하겠죠. 우리 군법 배우잖아요. 군법관계 동그라미. 그리고 공법 위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행정법이 공법이라고 했죠. 위에다가 행정법이라고 적고 공법관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뭐라고 써야 되겠다? 공법 중에서도 행정법이니까 행정법 관계라고 적어보세요.
자, 의의 같이 읽어봅니다. 행정법관계나 행정상법률관계 중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인 국법관계를 말한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권과 사건의 구별,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구별과 동일한 논리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는 나중에 실제 기본강의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법이 공법인데 제가 어제 얘기했네요.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천여 개의 법이 다 행정법으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면 국가배상이 과연 공법이야 사법이야? 논란이 있어요. 우리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니까 판례는 사법으로 보는데 행정법 학자는 뭐 공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공법에 적용되는 법률 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법에 적용되는 이건 사법 관계가 되는 거죠. 이때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판단할 사자, 사법기관의 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공법 관계란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입니다. 사법 관계란 사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예요.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법률 관계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는 공자를 붙여서 공, 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권이란 말은 다시 풀어내면 공법이 인정하는 권리인 거예요. 다시 한번. 공권이란 공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사법 관계에서도 사법상 법률 관계인데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권리를 사법이 인정하는 권리니까 뭐라고 불러야겠다? 사건이라고 불러요. 공법관계에서의 권리가 공권이며 공법관계에서의 의무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공의무겠죠. 나중에 교과서에 이 파트가 다 있어요. 공권, 공의무. 여기는 사의무라고 쓰는 게 맞는데 별로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은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의무를 보통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책임으로 쓰기도 해요. 공법상 책임이라고 쓰기도 해요. 책임과 의무는 똑같은 말은 아닌데 얘는 보통 이제 다른 의미로도 쓰이기는 해요. 채권관계 같은 데서. 그런데 이제 공법상 책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얘는 사의무보다는 사법상 책임이라고 쓰기도 하죠. 결국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결국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하고 똑같은 말이고 공권인지 사건인지 구별하고 똑같은 말이고 공법상 책임인지 사법상 책임인지 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다. 이것을 우리가 논리 또는 연결된다. 연결될 낙이니까 맥이 연결되는 거니까 맥락이라고 불러요. 논리 맥락.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는 실익이 뭔데? 구별하는 실익은요. 공법, 공법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수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얘네를 구별하는 이제 기준은 나중에 배워요. 지금 알 필요 없었고. 우리가 항상 분류가 이렇게 나오면 기준하고 실익이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준은 나중에 배워. 공법관계, 사법관계 또는 공법, 사법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뭐 주체로 나누자 그러면 주체설. 공익인지 사익인지로 나누자 그러면 이익설. 이런 건 나중에 배워. 실익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해요. 실익은 뭐냐? 자, 이 밑에는 지울게요. 실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실익을 알아야 맥락이 빨리 뚫린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대부분 소송으로 시험을 내요. 무슨 무슨 불리익 처분이 나왔다?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다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실익은요. 중요한 실익은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관계의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요. 결국 실익은 뭐가 되느냐? 소송 형태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권리구제 수단이 민사소송을 써야 되는지 혹은 행정소송을 써야 되는지 여기서 차이가 있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면 행정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재판 관할이라고 불러요.
행정법원이 재판 관할을 갖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누구한테 제기해야 되냐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이라면 민사법원이 줄여서 관할에 얻을게요. 관할에는 재판관할에 숨어 있는 거예요. 민사법원이 관할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소장을 민사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제출하면요. 그럼 나중에 서로 이제 이송이라는 제도를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소송 형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나중에 보면 사적자치가 적용돼요. 사적자치라는 말은 뭐냐면 사인들의 법률관계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치. 사적인 분쟁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할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법상 원리가 적용돼요. 여기서 말하는 공법상 원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규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사적 자체에 따르면요. 계약관계를 체결하든 말든 그건 개인들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승차가 오면 여러분 신고할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택시를 세웠어요. 그러면요. 어디까지 갑시다. 이게 보통 이제 계약에서 청약이야. 알겠습니다. 타세요. 그럼 승낙이야. 계약이 체결되면 이게 운송계약이거든요. 여객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적 자체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오늘 기분 더러워서 안 태워. 그러면서 그냥 막 무섭게 생긴 막 여기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꿈에 자고 있는 아저씨가 담배 뽀뽀피면서 그냥 가면은 사실 사적 자체만 강조해 버리면요 괜찮은 거예요. 또 계약 안 하겠다는데 뭐. 그런데 처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국민의 이 교통 거래에서 이런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그런 공법에서 규율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승차업으로 못 하도록. 예를 들면 진료 같은 경우도요. 의료법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서 진료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단체문데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 오늘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안 내켜서 오늘 못하겠어요. 그런데 위급 환자에 관해서는 그렇게 진료 거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의료법에서 처벌받아요. 그게 바로 공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특징을 이해해야 돼. 제가 어제 공익의 대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결국 공법이라는 건 공익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적 자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익과 사익이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결국 공법관계, 사법관계 또는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특히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나누는 실행은 뭐다?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이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적용되는 법 원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강의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변호사 시험에서 강의했던 5일짜리 기초법 개념 꼭 강의 끝난 다음에 들어보라고 했죠. 왜냐면 지금 얘기하면 지금 못 알아들을 테니까. 물론 변신생들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런 사적 자체 원리가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소송 원리로 들어가면 이게 소송에서는 당사자 주의로 연결돼요. 나중에 얘는 직권주의로 연결돼요. 그리고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과 관련해서 당사자 주의는 변론주의로 연결되고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건 직권 탐지주의로 연결돼요. 지금 뭐냐? 여기 보세요. 서론 파트에서 배우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은 나중에 쟁송법에서는 소송 형태 그리고 재판 간호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본안 판단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논리 맥락인 거예요. 이런 맥락이 뚫려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을 안 배웠죠,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변호사 시험에서 했던 제 강의를 딱 들으면 아,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래서 배웠구나. 결국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교과서 앞에 나오지만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고 배워버리면 죽은 지식이 돼버리는데 이것은 결국 소송에서는 소송 요건 중 재판 관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원이 재판 관할을 갖게 되는 건지. 나중에 뒤에서 보면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 제도하고 또 연결돼요. 본안 판단에서는 이렇게 주장 입증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이런 게 다 처음에 배웠던 내용과 초지일관 쭉 연결되는 거. 이게 바로 행정법의 논리 맥락이다. 행정법은요. 개념은 단순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논리 맥락이 잡혀야지 논리 맥락도 없는 뼈대도 없는 상태에서 생으로 암기해봤자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맥락이 잡혀야 돼, 맥락.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러면 동그라미 쳐볼게요. 양으로 이번 구별 실익이 나오네요. 적용되는 적용법과 공법인지 사법인지 적용되는 법원리가 달라진다. 법원리의 동그라미. 사실 이 법원리는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죠. 펴펴. 소송 형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송 형식의 동그라미. 그 옆에 행정소송이냐? 그럼 공법관계. 민사소송이냐? 사법관계죠. 자, 그 다음에 구별 기준이 나오죠. 제가 기준과 실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답안지 쓸 때는 실익을요, 먼저 쓰기도 하고 뒤에 쓰기도 합니다. 기준은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지엽적인 건 나중에 하면 돼요. 지엽적인 건 나중에 한다. 지금은 맥락을 잡는 게 중요하다. 8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가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참 오묘해요. 여기 보세요. 나중에 행정규칙의 종류에 보면은 고시, 훈령, 적지 마세요. 예규, 지침, 통첩, 기타 등등.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가면 많이 보겠네요. 이걸 세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게요? 세자로 줄여보세요. 세자, 고시 등. 끝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써 있어. 나중에 보면. 그러면 고시 등은 뭐냐? 등에 기타 나머지 행정규칙이 다 포함되니까 고시 등은 이꼴 행정규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제목에 보면 행정상 법률관계로 나와 있죠.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 관계는요, 똑같은 의미가 아니야. 여기에 상자라는 말이 지금 하나 붙어있죠. 행정법 관계면 이게 공법이니까 이게 바로 공법 관계인 거예요. 행정법 관계는 이꼴 공법 관계입니다. 근데 행정상 법률관계는 이꼴 공법 관계라고 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행정상 법률관계는 나중에 보면 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도 있어요.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도 있죠. 따라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상 법률관계, 여러분이 공직에 갔어요. 복사용지를 사러 가요. 그게 공법관계야? 복사용지 사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 생각해보세요. 공무를 하려고 해도 비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비품 사는 건 일반 사인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건 그냥 사법관계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관계는 일반 사인들 같이 행동하면서 법률관계를 하면 사법관계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둘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그렇다면 지금부터 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5페이지 있죠? 이거는 8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는 옆에다 이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해라고 적어놓고 굳이 암기가 필요 없는 것들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봐서 눈에 익숙하게 만들면 된다. 여기 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개념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누가 빨리 익숙해지느냐에서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제가 어제 저거 합격생 간담회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내려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예비 1, 2, 3, 순환까지 시간 될 때 한번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단기에 고득점 합격한 사람들은 또는 행정법이 굉장히 쉬운 과목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첫 단추가 달라요, 확실히. 어떻게 달라요? 개념카드 만들어주고 이동하면서 계속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개념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에 맥락이 훅 뚫리니까 행정법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졌다. 그게 예비 때는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 1년 만에 73점 나왔다는 저 여학생하고 보면은 또 한 명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자기는 시험 막판에 행정법이 제일 쉬웠고 제일 재밌었다고.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 안 되면 행정법을 해서 힐링했다고. 실제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요, 처음에 누가 먼저 개념을 잡느냐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몇 순환인지는 기억 안 나요. 예비 순환에 나왔었어요. 그 암기 카드. 그 암기 카드를 만드는 게 좋아요. 암기 카드 활용법도 거기에 나오나요?
안기가도 활용법은 뭐 나중에, 지금은 워낙 할 게 많아서. 기본 강의 시작 때문에 안기카드 만드는 법과 활용법 얘기해 주겠습니다. 선생님, 그 학습 방법론 동영상 보면 뭐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특히 변호사 시험 이쪽에서도 많이 했는데. 행정사 법률 관계는요, 공법 관계도 있고요, 사법 관계도 있어요.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법 관계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협의의 국고, 작용. 여러분, 협의의 반대는 뭐예요? 광의. 여기는 좁은 개념이라는 거죠.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협의, 광의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협의의 국고, 작용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사법이 있죠.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국고라는 건 많은 말은 뭐냐면 국가의 국간이에요. 따라서 협의의 국고, 작용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제 경제학 같은 데 배우면 경제 3주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울 텐데, 여기서 사인 이 사사로 사자 쓰는 거예요. 여기도 협의 국고자결용이란 국가나 지자체 등이 사경제 주체의 지위로서 행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품 사는 거 또는 건축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것들은 사인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관계를 보는 겁니다. 행정사법은요, 일정한 공행적 업무를 사법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거, 공급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는 그게 행정사법 작용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즉, 행정 업무를 사법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야. 공법관계 여기서 중요한데, 자, 노란색으로 쓰는 것들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뭐 암기하면 좋고 암기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권력작용과 권력관계라고 쓰는데, 권력관계 또는 권력작용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는 비권력관계, 관계자 대신 작용이라고 써도 됩니다.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이 비권력관계를 관리관계라고도 불러요. 교과서에 관리관계라고 많이 써 있는데, 자, 말씀드립니다. 용어만 이해하면 돼요. 권력, 비권력이라는 단어가 대꾸중역이니까 훨씬 이게 더 좋죠. 이 단어를 많이 쓰세요. 권력과 비권력. 그러면 관리관계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관리가 나오면 아, 비권력 관계?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권력관계에서는, 자, 여기 이 부분 붉은색은 암기를 해줍니다. 권력관계 특징은 일방적, 우월적, 고권적. 이 단어는 암기합니다.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것들은 답안지 한 번이라도 쓸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암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 우월적, 고권적 행정작용이다. 행정작용은 안 쓸게요. 이때 권력관계라는 것은 일단 어제 약자했죠. 행정청이 지위가 우월적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요. 위반하면 교통딱지를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행위의 성질 자체가 고권적이라고 말할 때 이 고자는요, 높을 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관계는요, 일방적, 우월적, 고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어제 했던 첫 번째 베어발통스 악트,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어제? 행정행위죠. 행정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처분하고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했죠. 조금 다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것도 했어요. 사인과 다르게 행정청은 자력구제를 할 수 있는, 자력집행을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했죠.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강제집행이라고 씁니다. 이런 행정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바로 이 권력관계의 대표적인 겁니다. 시정을 내렸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내렸는데 말 안 들으면요, 그냥 직접 강제집행을 해버리는 거, 이게 권력관계인 거예요.
그럼 비권력 관계는요? 비권력 관계는 얘가 일방적이라면 여기는요, 대등한 지위에서 행정청과 국민이 대등한 지위로 만납니다. 아, 우월적의 대표적인 게 행정청의 지위가 국민과 대등하겠죠. 여기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양 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권적이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 기준에 가장 중요한 실익은 어디 있느냐? 실익이 중요하죠. 이런 행정행위나 강제집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서 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 나왔어요. 항고소송이란 이런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강력한 일방적, 우월적, 고권적 작용, 대표적인 행정행위나 강제집행을 다툴 때는 항고소송이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이런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취합니다. 이 용어는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니, 너무 중요한데 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자주 나와서 나중에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암기할 필요도 없이 암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뭐가 된다? 바로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소송입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 두 가지 소송이 또 있는데 걔는 별로 많이 안 써요. 강론에서 써. 거의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90%가 얘예요. 항고소송. 그렇다면 얘네들의 법적 분쟁은 뭘로 다툰다? 민사소송이죠. 여기 보세요. 결국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은 이렇게 소송 형태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결국 이런 구별 실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 소송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안을 채워준 거예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고소송이라고 간다. 당사자 소송이라고 간다. 이걸 줄여서 나중에 공당사 제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답안지는 이렇게 축약해서 쓰면 안 돼. 답안지 공당사 그러면 너 탈락 이렇게 쓸 거예요. 교수도. 그러니까 답안지는 꼭 풀로 써줘야 돼요. 이 구도는 머릿속에 완전히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사법관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내용. 자, 앞에 봅니다. 암기는 필요 없지만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행정상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줄여서 행정사 법률관계는 꼭 공법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뭐 물건 사고, 뭐 음식 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법관계, 사법관계에 있다? 사법관계에서는 협의 국고나 행정사법이 있는데 이건 알 필요 없다. 기억 안 나도 좋아요. 다만 행정상 법률관계 중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가 있다. 권력관계에는 대표적인 것이 행정행위와 다른 말로 행정처분이라고 기억해도 좋아요. 행정처분과 강제집행이 있고 비권력관계에서는 공법상 계약이 있는데 소송은 권력관계의 행정행위와 강제집행은 항고소송으로 가고 비권력관계인 공법상 계약은 공당사로 간다. 머릿속에서 세 번 반복하세요. 자, 잠깐 눈 감습니다. 눈 감고 지금 얘기한 걸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어떤 지점이 기억 안 났는지 빨리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법관계는 알 필요 없어. 공법관계, 그 옆에 무슨 그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면 고민하지 말고 다시 눈으로 보고 체크하세요. 고민하지 마. 여러 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봅니다. 여러분, 연상학습법의 요체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 안 나도 왜 이렇게 기억 안 나는지 나는 바본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억날 때까지 반복하면 돼.
누군가는 세 번 보고 기억났으면, 근데 나는 안 나. 그럼 열 번 보세요. 열 번도 안 돼? 스무 번 보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남들보다 세 배, 네 배를 더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당신이 나중에는 가장 기억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가장 답안지를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단기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단기 기억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반복해서 나중에 보면 이게 체계적으로 지식이 융합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깊게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다른 달란트를, 그런 장점을 믿어야 돼요. 뭔가가 부족하면 뭔가는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글씨를 빨리 쓰기라도 할 거야. 그것도 안 되는데요? 그럼 우직하게 앉아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기도해서 찾아보세요. 신이여, 저한테 장점은 뭡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절실한 마음이 궁하면 통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궁하면 통한다. 자, 다시 한번 저랑 가봅니다. 행정사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어요. 사법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법관계는 권력관계, 비권력관계가 있습니다. 중간은 일단 뺄게요. 권력관계의 대표적인 건 행정행위, 다른 말로 행정처분, 그리고 강제집행이 있다. 얘는 무슨 손으로 간다? 항고 손으로 간다. 비권력관계는요, 대표적인 게 공법상 계약이 있는데 뭘로 간다? 공당사로 간다. 이것만 알면 돼. 머릿속에서 다시 그립니다.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이제 이 다음에 얘기하는 거 기억 안 나도 좋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법률관계 중 공법관계, 그중에 권력관계의 특징은 뭐냐? 일방적, 우월적, 고권적이다. 다시 한번. 일방적, 우월적, 고권적이다. 이거는 나중에 기억나면 되는 거야. 지금은 기억 안 나도 좋아요. 어차피 반복 많이 하니까. 기본 강의에서. 여기서 말하는 일방적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국민이에요. 작용국민이다. 국민에 대한 작용이야. 우월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고권적인 작용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 막 떨어지는 거니까. 비권력 관계는요, 대등한 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어제 얘기했던, 자꾸 어제 얘기하니까 오늘 오신 분들 좀 막 좀 낯설고 그럴 텐데 금방 적응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 넘버원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역으로 규정해 볼까요? 행정행위가 뭔데?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상 법률관계 중 공법관계, 그 중에서도 권력관계인 일방적, 우월적, 고권적인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 우월적, 고권적이 뭔데? 행정치의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고권적인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웁니다. 기본 강의에서. 예비 강의 들어가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답안지 쓸 때 사안포섭할 때 많이 쓴단 말이야. 사례에서. 그래서 사례에서 쓰는 표현을 미리 지금 여러분들 익숙하게 만들어 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최근에 사시에서 공법상 계약이 시험에 나왔거든. 그러면요. 답안지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법상 계약인 이유가 뭐냐? 써줘야 되는 거야. 실제 우리 시험에도 그게 나왔어요. 입법고시에서.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의 법적 성격이 뭐냐? 무슨 무슨 내용으로 볼 때 행정적 우월적 지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서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갑과 행정청이 합의를 거쳤는 바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로 내용이 결정되었으므로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된다. 그럼 사법상 계약은? 목적 자체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함으로, 자세히 보세요. 공익을 목적으로 함으로 사법상 계약은 아니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가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행정행위도 아니고 따라서 군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개념이 이러므로 얘는 아니고 이러므로 얘도 아니고 그래서 얘다. 이게 논리야. 이게 바로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 때 논리적 정치성입니다. 아, 그냥 뜬금없이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밑에 참조문 몇 조부로 봤을 때, 실제로 처음에 나왔을 때 중소기업의 정보와 사업과 관련된 협약이었단 말이죠. 중소기업의 정보와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획이어서, 그러면 공익이잖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바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왜냐면 사법성 계약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협약을 거쳐서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내용을 결정하였는 바 행정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공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그 분쟁은 뭘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 결론이었던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해제해버렸어요. 어떻게 다툴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결론, 공법상 계약이라는 걸 찾아야 소송 형태가 당사자 소송이라는 답을 쓸 수 있는 거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이런 툴이 결국은 사례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답을 도출하는 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해요. 난해한 것도 알고 보면 가장 기본기에서 모든 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화려한 뭐 복잡한 것들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이 왜 시작됐고 다른 개념과는 어떻게 다르고 왜 배우는지 맥락과 논리를 잡는 것, 이게 행정법을 정복하고 재미있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기입니다. 효율과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라. 그럼 기본에 충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데? 암기하면 돼요. 암기카드가 개념 암기카드만 하세요. 개념만 잡아보려면 나머지는 암기 과목이 아니야. 그래서 그 수험생 저 보면은 저 1년 만에 73.66 나왔다는 여학생이 삼순환인가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해요. 같이 이제 그 연대 쪽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행시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은 행정법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요 초기에는 개념 암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 이해되고 맥락이 뚫린 이후에는 행정법은 암기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 그 얘기를 해요. 저거 보면은. 그러니까 맥락이 한번 뚫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행정법이 암기 과목이 아닌 게 돼버려요. 이제는. 맥락이 뚫리면 그냥 고수가 되면 뭘 묻는지를 알아서 그냥 쭉 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응용할 수도 있게 되고. 꼭 기초가 안 잡혀있는 학생들이 쓸데없는 암기를 많이 해.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개념을 암기하고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해. 근데 처음부터 다 이해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야. 일단은 구구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념을 암기하고 그 이후에는 암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논리 맥락을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결국 법학은 이해학문이야. 이해학문. 근데 이해하려면 룰은 알아야지. 룰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왜냐면 강학상 개념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약속된 거거든. 지금 행정인이 왜 행정인이 왜 1 성격을 갖는데 왜 2 성격을 갖는데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 학문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정의한 거야. 교수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된 거야.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쓱 읽어보면 돼요.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가 나오네요. 여기는 별표 하나 치세요. 그리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